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오늘의 혁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혁신. 혁신은 기존의 것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기존의 것을 넘어서 새로운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고객의 발견, 새로운 용도의 발견, 새로운 유통 채널의 발견, 고객의 숨겨진 니즈의 발견, 이런 것들이 다 혁신입니다. 기업은요, 오로지 고객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입니다. 즉, 이해 당사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은 발명이 아닙니다. 혁신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기술적인 용어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혁신하면 기술을 생각합니다. 혁신은 기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새롭고 가치가 큰 창출 역량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니즈를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도 혁신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초만 해도요, 미국 농부들은 구매력이 없었습니다. 구매력이 없으니까 농기계를 살 수 없었죠. 그들은 추수 때나 되어야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즈는 있었지만 목돈이 없었던 거죠. 분명히 시장은 있지만 구매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농기계 회사 대표 맥코믹은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할부 구매, 인스톨먼트 바잉이죠. 이걸 바로 고안했습니다. 지금은 할부 구매가 별거 아니지만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거죠. 우선 농기계를 농부들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해서 현금이 생기면 그때 갚아라 하는 방식이죠. 미래에 얻을 소득을 담보로 미리 농기계를 사는 겁니다. 만약 예전 방식을 고집했다, 그때그때 현금을 주고 바로 사라 하는 그러한 예전 방식을 고집했다면 아마 농기계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컨테이너 많이 보시죠? 컨테이너. 한국에 있는 컨테이너. 지금은 아주 흔하죠. 이것도 역시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화물선은요, 짐을 실어 나릅니다. 근데 짐을 싣고 내리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이들은 화물선을요, 단순한 배 대신 물건을 운반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항구에서의 체류 시간을 단축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죠.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생산성이 4배나 올라갔습니다. 대중교육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과서의 등장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의 가치를 높이고 사범학교에서 교사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육학 이론보다 교과서 발명의 영향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만일 교과서가 없었다면요,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있어도 한꺼번에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혁신은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똑같은 자원 투입으로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은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와 만족에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입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문제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사람들은 부지런한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게을러서 외환위기가 났다라는 분석을 흥미롭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느라 정작 써야 할 곳에 돈이 가지 않은 결과 외환위기가 났다는 거죠. 지금도요, 그런 일은 천지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그런 낭비는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 파산이 있거든요, 파산. 그런 자원 낭비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 파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은 어떤가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제대로 쓰고 있나요? 정작 써야 할 곳은 외면하고 안 써도 좋을 곳에 쓰는 것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